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학생들이 없어도 선생님들은 학교로 출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사상 최유의 온라인 개학을 하며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에선 콜센터 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로 출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들어와야 지금 좋은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오리가 전화를 안 받네요. 자연아, 일어나. 아, 빨리 들어와. 다시 자지 마라. 이무현 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두 달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소리 안 나. 아, 미안합니다. 세팅 잠깐만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수업이 시작되고 며칠 동안 준비한 수업 자료가 화면에 띄워집니다.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기적인 부분에서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류들이 생기고 좀 버벅거림이 있고 그래서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진행하는 음악 수업은 선생님에게도 어색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즉각즉각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반응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정말 다 잘 부르고 있는 건지. 과학 수업 촬영은 교사들이 2인 1조로 서로 도와서 진행하는데요. 실험 과정을 촬영하다 보니 한 수업마다 녹화에만 서너 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는 학교 이번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교사가 됐는데 조금... 애들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등장하는 화면으로 학생들과 대화해봤는데요. 잘 보이나요? 예,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니까 어때요? 수업 빨리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친구들이랑 마지막 좋은 추억도 남기고 가고 싶어요.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개학도 시작됐는데요. 가정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야, 이리 와 이제. EBS 방송으로 수업을 대신하는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듣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금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엄마는 재택 업무를 보는데요. 아이는 곧 엄마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여보, 학교 가도 돼요? 안 되지, 지금. 지금 이제 아까부터 10까지 엄마랑 공부하는 거랬잖아.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직 학교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실감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좀 그래가지고 옆에서 계속 안 봐주면 막 다른 딴짓하거나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학부모 계약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아이를 보는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교육 당국에서는 5월부터 순차적인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하루빨리 평상적인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김진희가 한다, 김진희입니다.